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특별한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려고요. 네. 왜 이렇게 어색한지 갑자기.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저도 역시나 그렇고 설아 쌤하고는 참 각별하죠. 그렇죠. 특별하죠. 각별하다고 얘기하면 안 되고 네. 특별하죠. 그렇죠. 그렇죠. 특별하죠. 이제 삼산 영상부터 해가지고 촬영해서 지금까지 계속 좀 왔는데 시간이 벌써 한 어느 정도 지금 됐죠? 466일이요. 아, 일자까지. 1년 3개월쯤 됐죠. 이제 조금 지나가고 있어요. 형제분들이랑 네. 되게 이제 되게 잘 지내시잖아요.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저도 되게 괜시리 그냥 제가 막 뿌듯한 아주 막 괜시리 그런 게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우애가 좀 각별나요. 그러니까요. 네. 형제들끼리. 뭐 맞아요. 그간에 참 이제 어려우셨던 어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힘들었던 어떤 기억들이나. 힘들었던 거는 자기 자신을 이기지 못하는 게 가장 힘들었죠. 인간의 삶을 내려놓고 제자의 삶에 들어오니까 아무래도 살아왔었던 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일단 벗어나야 되는 거고 그 벽을 깨야 되는데 그벽 깨는 게전 되게 힘들었어요. 선생님을 촬영을 할 때는 네. 하나 이제 그 무녀 무당으로서 이제 제가 또 이제 인터뷰를 하지만 지금은 또 매당 선생님의 또 제자님의 입장에서도 인터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이제 참 그때 저기 갔을 때 곡사장 갔을 때 별상 이제 동자가 이제 오셨잖아요. 그때의 기억이 참 저는 참 강렬했던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하지만 저는 그때의 기억이 그렇게 썩 뚜렷하진 않아서. 혹시 선생님께서는 뭐 네. 기억에 남으신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설아가 이제 제작길로 이제 입문을 하면서 이제 설아랑 이제 100일 수행 동안에는 이제 아기잖아요. 갓 이제 뭐 입문한 아기. 100일 동안에는 네가 그래 몰라서 그러고 이래서 모르고 저래서 모르고 하니까 그래 다 이해하고 너머를 가지고 내 이래도 찡찡대도 업어주고 저래서 찡찡대고 업어주고 이래도 배가 고프다 그래도 밥을 떠먹이 주고 막 이랬었는데 100일이 지나서부터 얘가 무언가를 하나하나를 알아갈 시점부터가 얘가 삐뚤어지더라고. 정말로. 실수도 많이 나고 아우 그때는 정말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제가 저게 정말로 잘못된 길로 가면 큰일일 텐데 하면서 그러면서 그때 이렇게 그쪽 길로 못 가게 이렇게 맞고 저렇게 맞고 하느냐고 그때 좀 많이 힘들었었어. 머리숱이 굉장히 많이 졌거든요. 요즘에 앞머리 내리고 다녀 그래서. 제가 죄송할 따름입니다. 이 머리를 제가 어떻게 돈을 빨리 벌어서. 되게 뭐 근데 뭐다 그렇지 않을까요, 솔직히? 맞아요. 네, 어떤 100일이 끝나고 나서 사춘기가 왔더라고. 이제 반항 시절이 왔더라고. 반항아. 이제 막 반항아. 네. 근데 그게 있어. 인간도 그렇잖아. 빨리 속 썩이는 놈이 빨리 철 든다고. 네, 맞아요. 아우, 철이 얼마나 또 빨리 들어왔는지. 그래도 또 신동생들 이제 이렇게 들어와 있을 때. 그래도 제일 의젓하게, 지금 옆에서 제일 꿋꿋하게 잘 지켜주고 있어요. 이제 한 1년 정도 경험한 1년 이제 이상이 되셨지만 1년 이상이 된 입장에서의 어떤 무당의 어떤 좋은 어떤 좋은 무당에 대한 기준점이 뭘까요? 자기 안 치는 무당. 네. 당당한 무당이 제일 좋은 무당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런 생각 많이 하는데 엄마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엄마가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넌 어떤 무당이 될 거니? 그때는 정말 철없이 나쁜 무당들 깃발 다 뽑으러 다닐 거예요. 그랬는데 그렇죠. 제가 그렇게 그 1년이라는 시간이 이제 지나오면서 그 꿈들이 점점 바래지면서 내 깃발 터지기자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이것도 초심으로 돌아가서 그 깃발을 뽑을 수 있는 그런 무당이 되려면 내가 당당해야 된다. 내가 바로 돼야 된다. 당당한 무당이 되자. 누구한테도 꿀리지 않는 당당한 무당이 되자. 그만큼 얼마나 또 많은 이 선생님의 어떤 또 수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또 이제 여태까지 다 이제 감내해 보셨잖아요, 진짜로. 그 수행이 그렇게 힘든 수행들은 없었어요.
그래요? 네, 힘든 수행들 실제로 정말 힘든 수행은 없었어요. 힘들게 뭘 가르치시거나 뭘 가르쳐 주실 때 강압적으로 하신다거나 절대 그런 건 없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게 처음 시작은 다 나를 뛰어넘어야지 시작이기 때문에 시작을 할 수가 없었죠. 제가 아무것도 뛰어넘지 못하고 있었으니까. 뛰어넘기가 힘들고 못 뛰어넘겠는데 동생들은 들어와. 이제 100일은 지났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나는 일단 나를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는 상황이니까 비뚤어진 거죠, 제가. 그리고 이제 정신을 차리고 아, 내가 나를 뛰어넘는 게 그게 첫 번째구나를 알고서는 다시 시작하자 하는 마음으로 다시 시작을 했고 이제부터 수업이 시작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다시 시작이다 생각하고 지나온 시간들에서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재밌어요. 그 전에는 나를 뛰어넘기까지가 지옥이었는데 지금도 다 뛰어넘었다는 말은 절대 못하지만 한 발자국 내딛었을 때 그때 새로운 광경들이 보이고 새로운 것들이 느껴지고 엄마가 그때 말씀하신 게 이거였어. 이제 재밌어지기 시작. 이제 지금 이제는 힘든 게 아니라 이 수업이 힘든 게 아니라 재밌어요. 이제 시간이 벌써 이제 지금 이제 2019년 이제 말에 이제 다다랐는데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어떤 매당 선생님의 어떤 구독자분들 그리고 또 선생님의 어떤 신도분들께 네. 어떤 좀 하고 싶은 말씀이나 좀 이런 게 있을까요? 올해는 유난히 다들 많이 힘든 해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네, 정말 많이 힘든 해였던 것 같고 다들 힘을 내고자 하지만 이게 한 여름에도 춥고 봄에도 춥고 겨울에는 더 추운 것 같은 그런 느낌의 해였던 것 같아요. 네. 하지만 긍정적인 그 마음, 네. 긍정의 힘은 절대 누구도 꺾을 수 없고 이길 수 없고요. 진실된 마음은 지금은 눈이 가려서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진실은 항상 그 뒤에서 빛나고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긍정적인 마음으로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그 긍정의 힘을 믿고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 안에 있는 그 진심, 그 진실은 언제나 항상 빛나고 있으니까 다들 화이팅하세요. 화이팅입니다. 오늘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설아 앞으로 열렬히 이렇게 나가는 모습 많이 지켜봐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